네, 시작하십니다. 안녕하십니까. 우리네과 손준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도 뭐 간단한 케이스인데, 지난번에 신동 원장님께서 다이버티큘라이티스 강의하셨고, 그런 케이스가 마치 집에서 간을 준비해 봤습니다. 6월 13일에 내용하셨는데, 55세 남자였고, 우측에 그 한 중간 정도의 결코 옆에 통증이 있었습니다. 공이 고부에 텐드니스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환자는 뭐 과거에 그 앞에 덕툼이 했기 때문에 일단 앞에는 놀라우신 대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동영상은 준비를 못했는데 일단 그 사진 보시면 그 텐드 포인트에 딱 대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이렇게 요걸로 피칼리스로 보이고 있고 이 둘러싸고 있는 색이 좀 두꺼워져 있고 하이퍼 에코하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도 비슷하게 뭐 좀 한 리전이고 주위의 패스는 조금 밝은 하이퍼에코이 그런 소견을 보였어요. 뭐 다이버티큘라이티스 같은데 환자는 증상은 심하지 않고 또 뭐 해서 이제 피어 안티를 주고 그리고 또 환자는 그 콜론을 좀 뭐 해보고 싶다고 해갖고 사실은 이게 개시염이 심할 때는 조금 더 이따 하는 게 좋은데 열흘 뒤에 이제 오락해서 콜론을 맞습니다. 도플러를 띄워보니까 별로 그 컬러는 증가되어 있는, 펫 주위로 증가되어 있는 소견은 없는 것 같고, 피카리스 위로 하이포 에코이 한 세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열흘 뒤에 왔을 때 6월 23일 보니까 증상도 없어졌고, 텐드니스도 전혀 없어졌어. 다시 총판해 보니까 그, 중간 부위, 라이트 미들 쪽에는 뭐, 그 피카리스는 사라진 것 같고, 요 부위는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고, 또 라이트 로어 쪽에 또 이렇게 좀 피카리스로 의심되는 부분이 다른 부위인데 좀 보였습니다. 콜론의 한계 있는데 요거는 뭐 염장이 없었던 그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부위 같고 라이트 로어의 식품 쪽이었고 이렇게 차 있었고 아마 이 부위가 그 인플라메이션이 좀 있었던 부위의 점막이 아직은 약간 두꺼워져 있는 것 같은데 안에는 조금 그래도 포장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. 그래서 CT를 그 개시염 진단하는데 일단 좋은 검사인데 로컬에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뭐 청파를 팔로 하면서 대장 내시경 할 수 있으면은 진단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요거는 신동 원장님 본인 슬라이드 다시 돌려봤는데 한번 보면은 청파 진단에서 그 하이퍼하게도 보일 수 있고 하이퍼하게도 보일 수 있다 하는데 앞으로 진단되는 그 색이 보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월이 3mm 이상, 어떤 때는 5mm 이상 그때 있던데, 요런 거는 사실 아까지 좀 발견하기는 힘들었고, 또 그 안에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에피칼리스가 보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수란딩 패스의 인플라메이션 소견. 요거는 뭐 앞에를 룰러한다는 그런 거 있습니다. 이 환자는 대단히 안 찍었어요. 여기 한 개 빠진 거는 이제, 컬러를 띄웠을 때, 그 도플러, 컬러를 펫 주위로 증가될 수 있다는 거. 이런 소견은 저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언제는 막 강의 시절부터 아주 자신 있게 아주 잘합니다. 제가 하고 있어요. 네. 네.